안녕하십니까. 박주승 코치입니다. 오늘 강의는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처음 5구 5개의 샷이 에 따라서 게임을 이기고 지는 거를 정해진다고 들었는데,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게 맞다면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예전에 교육을 받았었는데요. 2019년 ITF 월드와이드 컨퍼런스에서 그 조코비치 전술 담당 코치가 이거를 강의를 했었습니다. 그 강의 내용은 The First Four Shots이라고 해서 크레이그 오션넷이라는 코치가 강의를 했습니다. 정말 뭐 재밌게 강의를 들었고요. 너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다들 조금 정말? 이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집중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. 이게 쟤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를 제가 직접 비디오로 리코딩을 했는데, 그 리코딩에서 그 표를 그 지수를 제가 그 리코딩 했는데 약간 삐뚤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지수를 지금 이제 그 동영상에 넣을 건데 약간 삐뚤어졌습니다.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세계 1위 선수들의 경기 승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2010년도 라파엘 나달이 세계 랭킹 1위였을 때는 88%를 이겼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 조코비치가 82%. 예, 그리고 최고 높았을 때가 노박 조코비치가 2015년도 93%를 이겼답니다. 어마어마하게 이겼죠. 그리고 그 밑이 나달이 2013년도 92% 이겼다고 합니다. 예, 엄청난 승률입니다. 그래서 이 세계 랭킹 1위들의 포인트를 분석해 본 결과, 50%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1위는 얼마나 이겼을까요? 포인트를요. 몇 퍼센트를 이겼을까요? 무려 55%를 이겼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포인트를 하면은 11포인트는 이긴 겁니다. 네. 그래서, 그리고 또 탑 50위 선수도 2018년도 시즌에 또 통계를 냈는데요. 보면은 흥미로운 게 40위 밑에 선수들은 그때부터는 50% 이하로 떨어집니다. 그렇지만 40위부터 1위까지 높은 선수들은 50% 이상은 포인트를 이겼습니다. 네.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 0. 몇 프로 차이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세계 랭킹 탑10 이상 선수들은 53%를 이겼고요. 그리고 탑 50% 선수들은 51% 이겼습니다. 네. 굉장한 수치입니다. 네.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, 근데 이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은 에러랑 위너가 있습니다. 위너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못 따게끔 잘 쳐서 따는 걸요. 몇 퍼센트가 될까요? 위너는 보통 뭐 한 40, 50 뭐 이렇게 생각하고, 에러는 한 52 정도 생각할 겁니다. 그렇지만 결과는 네, 에러가 70%, 예, 위너가 30%입니다. 네,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. 자, 2015년 호주 오픈을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남자 선수들이 70%를 예리했습니다. 여자 선수들이 73%. 그 다음에 남자 선수들이 30% 위너, 27% 위너입니다. 근데 보통 여자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을 칩니다.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조금 더 에러가 많아서 아마 이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2015년도 포슬램스는 뭐냐면 그랜드슬램 4개를 분석했습니다. 그래서 남자, 여자 선수로 나눴고, 근데 포스트에러, 언포스트에러가 있는데, 포스트에러는 상대방이 되게 잘 친 경우입니다. 그리고 언포스트에러는 상대방이 잘 친 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하다가 에러하는 겁니다. 네. 아니면 뭐 넘기려고 하다가도 에러하는 겁니다. 그래서 포스트에라는 남자는 41, 여자는 37, 언포스트에라는 남자는 27, 여자는 34%. 네. 그리고 위너는 32%, 29%입니다. 네. 정말 에라만 많이 합니다. 네.
그리고 2015년도 랠리 랭스라고 해서 랠리 길이를 이제 좀 정의를 내렸는데요. 처음에 네 샷을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. 예, 첫 번째 중요한 거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다섯 개에서 여덟 개 샷은 패턴스 오브 플레이, 뭐, 이제 게임의 패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아홉 개 이상은, 익스텐디 랠리, 긴 랠리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처음 네 번째 처음 네 샷은 이 네 가지 구성됩니다. 서브, 그 서브를 받는 리턴, 그리고 서브가 서브를 놓고서 3구 받는 거, 그 다음에 리터너가 마지막으로 리턴하고서 다음 공을 또 받는 4구로 이렇게 해서 총 네 개의 샷이 구성이 됩니다. 2015년도 호주 오픈을 총 포인트에서 어떤 샷 랠리에서 많이 포인트가 났나 또 분석을 했는데, 처음 네 샷에서 70% 포인트가 결정이 났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다섯 개 여덟은 20%, 그리고 아홉 개 이상은 10%입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간단하게 아주 효율적인 게임하는 로저 페더러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? 2017년도, 2018년도 호주 오픈인데요. 쇼트 랠리가 2017년도에는 72,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73%, 그 다음에 중간 랠리가 21%, 19%, 그 다음에 아홉 개 이상의 긴 랠리가 7%에서 8%입니다.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2018년도 경기를 또 분석했는데요. 처음 4샷은 433개를 따고, 그 다음에 326개를 쳤습니다. 그래서 마진이 107포인트를 더 땄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다섯 개에서 여덟 개 샷은 203개에서 150개에서 53개가 더 땄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개 이상 랠리는 131개를 따고 133개를 쳤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 4샷에서 엄청난 마진을 남긴 거거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다섯 개, 여덟 개 샷도 비슷하게 또 마진을 남겼습니다. 네. 조코비치가 윈블던에서 2019년도 7경기를 또 분석했는데요. 보면은 약간 데이터가 좀 글이 좀 쪘습니다. 그래서 처음 4샷에서 63%가 결정이 났습니다. 네. 네. 네, 그리고 다섯 개, 여덟 개가 23%, 그 다음에 아홉 개 이상이 15%가 났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랠리 길이. 어떤 랠리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랠리일까요? 어떤 랠리 길이가요? 네, 계속 지금 앞에 설명했지만, 당연히 처음 4샷입니다. 예. 네. 그리고 다섯 개 그랜드 슬램을 해서, 게임에 이기는 거랑, 랠리 개수의 상관관계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를 분석을 했습니다. 예. 네. 그랬는데, 처음 4샷에 승률이 좋은 선수가 게임에 이길 확률이 91%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6%. 그 다음에 마지막이 55%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처음 4샷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따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정해집니다. 네. 이게 흥미로운 결과인데요. 그리고 2016년도, 4개 그랜드 슬램을 봤습니다. 그래서, 윈블던 94%, 호주 오픈 92%, US 오픈 84%, 프랑스 오픈 95%입니다. 의외로 US 오픈이 랠리도 좀 많이 되고, 처음 4샷에 결정이 좀 안 나는 편이었습니다. 그래도 84%는 되게 높은 겁니다. 네. 그리고 2015년도, 16년도, 남자 US 오픈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4개 샷이 86%, 예, 상관관계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자 2015년도입니다. 이 15년도도 처음 4샷이 81%가 상관관계에 있었습니다. 네. 그렇다면, 코트의 서페이스, 이제 코트의 그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나 안 달라지냐가 정해질까요? 그러니까 하드 코트냐 아니면은 클레이 코트냐 아니면은 잔디 코트냐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또 분석해 봤는데, 2016년도 그랜드 슬램을 봤는데 윈블던은 72%가 처음 4샷에서 결정이 났습니다. 그리고 호주 오픈 70%, US 오픈 68%, 프랑스 오픈은 67%입니다. 그래서 이 처음 4샷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? 적은 운동량으로 그렇게 능숙할 필요도 없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이해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인 겁니다. 네. 그리고 2015년도 호주 오픈에서
어떤 랠리 길이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진행이 됐을까요?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첫 번, 1, 3, 2, 5, 4, 6. 이게 뭐냐면, 1구가, 그러니까 1구에 끝난 게 퍼센트가 제일 높은 거고, 3구에 끝난 게 그 다음 2구, 그 다음에 5구, 4구, 6구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면, 첫 번째 샷은 29.5%, 세 번째 샷은 15.4%, 두 번째 샷에서 9.5, 다섯 번째 샷에서 8.6, 네 번째 샷에서 7.5, 여섯 번째 샷에서 5.3 이렇게 표가 형성이 됩니다. 네. 네, 그 다음에 10개 샷 이상에는 다 1% 정도 되게 아주 낮은 수치고요.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낸 게 아까 그 일반적인 순서를 나타낸 게 1, 3, 2, 5, 4입니다. 서브가 되게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 서브 넣고 그 다음에 3구를 치는 게 진짜 포인트가 좀 잘 납니다. 그 다음에 서브 넣고 클 때, 그러니까 리턴에서 에러가 나오는지, 네, 거기서 포인트가 많이 납니다. 그 다음에 서브 3구, 그 다음에 5구 해서 마무리, 뭐 아니면은 에러, 그 다음에 다음은 리턴, 그 다음에 리턴 다음에 1구, 예, 네, 그 다음에 마지막이 6개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, 두 번째 페이지를 이걸 비교해 보면은 어떤 페이지가 더 중요하나요? 첫 번째 페이지는 89%의 포인트가 진행됩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 11%입니다. 그리고 또 나이별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. 처음 4샷에 포인트가 나오는 퍼센테이지를요. 근데 12세부 이하는 55%, 57% 여자는, 그 다음에 14살 이하는 남자는 59%, 여자도 59%, 16 이하는 56%, 58%, 18세 이하는 61%, 61%, 그 다음에 대학생은 62%, 61%, 그 다음에 프로는 70%, 66%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4샷은 서브, 리턴, 서브 플러스 하나, 그 다음에 리턴 플러스 하나인데,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위너 아니면 에러로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포인트 비율을 이제 4구의 포인트 비율을 수치로 또 그래프로 그렸는데요. 되게 흥미롭습니다. 리턴 에러가 25%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리턴하다 우리 에러 하지 않습니까? 되게 웃깁니다. 근데 리턴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25% 에러하고, 그 다음에 23%는 서브 플러스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서브 넣었을 때 서브 넣고 상대방이 리턴이 잘 들어오든 약하게 들어오든 엄청 갈깁니다. 그래서 에러를 23%. 그 다음에 리턴 플러스 원 에러. 근데 이게 뭐냐면은 리턴을 잘했습니다. 상대방이 받으면은 그거를 또 날려버리든지, 아니면은 내가 리턴을 좀 어설프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렵게 치면은 그거를 가면서 또 에러해버리고, 그리고 이게 18%. 되게 또 흥미로운 게 서브 더블 폴트가 12%입니다. 프로 선수들도요. 예, 근데 동호인분들이 서브 넣고서 아유 너무 이게 더블 폴트 난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다들 자책하고 막 그러시는데, 프로들도 12% 한답니다. 네. 되게 웃기는 자료인데요. 그리고 서브 플러스 원 위너. 아, 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서브 한 방 넣고 포핸드 한 방으로 탁, 예, 치는 건데, 요 8%를 위해서 23%를 희생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리턴 플러스 원 위너입니다. 리턴 플러스 원은 리턴을 잘하고서 다음 공을 위너로 탁 갈기 겁니다. 아, 이건 7%. 그래도 서브 플러스 원이랑 비슷하니까 다행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, 아니 마지막이 아닙니다. 리턴 위너가 4%입니다. 정말 적극적으로 리턴을 쫙쫙쫙 합니다. 그러면은 리턴 에이스가 가끔씩 납니다. 근데 4%에다가 25%면은 5개 에라 하고서 한 포인트 위닝이셨 됩니다. 네, 뭐 주니어 선수든 뭐 나중에 적극적인 플레이 만들려고 한다면은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에이스 1%. 네, 참 별로 네, 효율적이지 않은. 네. 그리고 이거를 또 이 4샷에 대해서 에러랑 위너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. 12세부는 에러가 78%, 위너가 22%. 근데 이때 당시 앤디 머리랑 니시코리가 되게 핫한 선수였는데 둘이 분석해 보니까 에러가 80%랍니다. 그 다음에 위너가 20%. 네. 그래서 남자는 14세부 이하가 또 80%, 그 다음에 오렌지볼 14세부가 82% 이렇게 진행된답니다. 그리고 코트에 따라서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클레이 코트의 그 고정관념은 랠리가 길고 인내가 필요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좀 쳐야 되고,
그 다음에 모든 샷에 대한 약간 그거에 포용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샷을 할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되게 고통받습니다. 랠리가 길어지고 너무 막 질질 끌리니까 많이 뛰어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에 끊임없이 계속 레피티션 계속 반복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클레이 코트의 이제 고정관념은 point a longer on clay. 그러니까 포인트가 클레이 코트에서 길어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도 다시 수치를 찾아봤는데요. 남자 2018년도 US 오픈을 봤는데, 프랑스 오픈이 68점이, US 오픈이 68점이. 처음, 그 다음에, 다섯 개, 여덟 개 샷이 프랑스 오픈이 51.5, US 오픈이 51점이에요. 마지막으로 아홉 개 샷은 10.3%, 그 다음에 10.7%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2016년도, 17년도, 18년도 여자 선수들을, 여자 선수들을 그 프랑스 오픈이랑 US 오픈을 비교했는데요. 프랑스 오픈은 64.7, US 오픈은 63.8입니다.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이 훨씬 더 랠리가 더 짧습니다. 그리고서 두 번째 다섯 개에서 여덟 개 샷은 23.5, 프랑스 오픈, 그 다음에 US 오픈은 24.4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. US 오픈이나 프랑스 오픈이나. 그래서 클레이 코트냐 하드 코트냐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지느냐? 포인트가 클레이 코트가 조금 더 짧습니다. 그 다음에 긴 랠리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되게 흥미로운 결과인데요. 그리고 이건 지수인데 어떤 지수냐면 이기기 위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수를 지금 또 조사를 했는데요. 어떤 전술 전략이 이기기 위해 클레이에서 이기기 위해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승리 지수에 대한 기준이 more aces, 그러니까 더 서브를 에이스를 많이 넣고, 그 다음에 less double fault, double fault을 적게 하고, faster first, 그러니까 가장 빠른 서브, 그 다음에 first serve percentage, 그러니까 첫 서브에 들어가는 확률, 그 다음에 first serve point one, 그러니까 첫 서브 넣었을 때 포인트를 따는 거, 뭐 등등등등, 그 다음에 less of post error, 그러니까 적은 상대방이 자쳤을 때 내가 하는 에라, less of post error,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 에라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. 네, 그래서, 그리고 또이 지수를 처음 4샷, 그 다음에 5개에서 8개 샷, 9개 이상 샷으로 또 구분했습니다. 그래서 여자 선수들의 그 승리 지수를 상관관계를 봤는데요. 처음 4샷이 84.5%였습니다. 가장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처음 4샷을 잘한 선수들이 84.5%가 이겼다는 겁니다. 그리고 베이스라인 포인트를 많이 딴 사람이 83.9. 그 다음에 첫 서브 포인트가 82.8,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됐습니다. 그러면은 남자 평균 랠리 길이는요, 2016년도 호주 오픈은 3.7, 그 다음에 2018년도 프랑스 오픈은 3.7로 둘이 똑같았답니다. 여자의 기본 랠리 길이는 2016년도 호주 오픈은 4.1개, 그 다음에 2018년도는 3.9샷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라파엘 나달은 어떨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라파엘 나달이 랠리를 길게 하죠. 그러면 싱글 디지트 랠리라고 해서 한 자리 숫자 랠리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고, 두 자리 숫자의 랠리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는 두 자리 숫자 랠리입니다. 10개 이상은요. 근데 9개 이하는 한 자리 숫자의 랠리입니다. 그러면 한 자리 숫자 랠리는 몇 퍼센트 됐을까요? 보시면 되게 흥미롭게도 84%입니다. 그리고 더블, 두 개의 숫자의 랠리가 긴게 된 거는 16%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코비치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,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건데요. 조코비치는 첫 서브, 첫 서브랑 그 다음에 포지셔닝 하는 거, 그러니까 서브를, 저쪽 와이드나 아니면 앵글 서브로 넣어서 상대방을 바깥으로 빼내고서 일단은 포지셔닝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
서브 플러스 원 포인트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주니어 선수들도 잘 치는 선수들이랑 프로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, 서브 잘 놓고 돌아서 포핸드로 패턴을 한번 빵 쳐가지고 포인트를 끝냅니다.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요. 그리고 포인트를 이기는 걸로. 지금 이 표는요,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서브를 1번 구역에다 놓고서, 그리고 나서 포핸드로 공을, 포인트를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. 지금 그 패턴을 지금 글자로 지금 나온 건데요. 보시면 코트를 서브를 1, 2, 3, 4, 5, 6, 7, 8 구역으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구역으로 나누고서 그 다음에 서드 볼, 그러니까 세 번째 샷을 어디다 치는지 A, B, C, D 구역으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구역을 나눠서 정확하게 거기다가 치는 거를 연습하는 걸 이게 포 드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네 번째 이 샷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. 그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와이드 서브 넣었죠. 그렇죠. 그렇죠. 발리 길게 하고 로브 띄운 거 마무리. 상대방이 델포르토입니다. 다시 또 와이드로 넣었죠. 또 B 구력 쳤죠. 또 해서 발리 잘하네요. 네. 다시 또 넣고 어프로치 뒤로 칩니다. 라이징으로요. 그럼 다음 공을 발리를 긴 곳에다가, 네, 상대방 발이 꼬이게 넣었다는 겁니다. 비하인드라는군요. 다시 또 뒤로, 야, 서브 와이드를 정말 잘 넣는구나. 오케이. 질 수밖에 없습니다. 1번에다 넣고 다시 또 뒤 계속 집니다. 조코비치가 저 와이드 서브 넣고 저 포핸드로 이거를 이기지 못합니다. 이거를. 아니면 찬스를 줘야 됩니다. 저걸 딱 떼면요. 예. 그래서 와이드 서브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서 포핸드로 훌륭하네요. 예. 그래서 요 비디오에서 이제 그 조코비치의 메인 패턴입니다. 서브를 또 8번에다 넣고 다시 뒤에다 치고, 서브를 또 8번에다 넣고 다시 뒤에다 치고, 그러니까 계속 이 패턴으로 합니다. 네. 이거 잘하면은 그냥 이기는 겁니다. 네. 되게 간단한데 일단 서브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힘있게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다음 공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라이징을 치던 아니면 체중을 실건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개의 샷을 향상시키는 거, 그러니까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많이 정해집니다. 그 예를 들어서 그 리턴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첫 서브를 넣습니다. 그러면 내가 리턴을 아무래도 좀 약간 수비적으로 센터를 할 수밖에 없대. 다음 건 공격을 당합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서브를 잘 넣으면은 다음 공을 어렵게 줘가지고 그걸 리턴.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세컨스 블루면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고서 그 다음 공을 좀 쉬운 거를 또 반대 코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제가 집에 있는 책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좀 약간 너무 오래됐습니다. 이 책이요. 근데 저 자주 봅니다. 이거요. 선수들 패턴 훈련 시킬 때요. 되게 옛날 책인데 위닝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USPT에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전술 훈련이 필요하실 때 이 책만한 책이 없거든요. 그래서 보시고 패턴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나중에 그 학생들 그 패턴 훈련하는 거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